오른쪽 그림 부채꼴 넓이 이렇게 나왔는데 엑셀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10cm하고 25cm인데 이 넓이,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몇 대면 차이가 나? 10대 25니까 2대 5의 차이가 나지? 그럼 이 중심각의 크기도 몇 대 몇 차이가 나야 돼? 2대 5의 차이가 나야 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네. 정비를 한다 그랬잖아. 네. 됐어요? 그럼 얘 더하면 5x인가요? 곱하면? 그럼 여기 6x-50인가요? 네. 그럼 x의 값은 얼마입니까? 50. 50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. 됐어요? 네.